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내가 다시 결혼을 한다면 어떤 가전으로 우리 집을 채울까의 마지막 편, 주방 소형 가전 중에 인덕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즘은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하면 무조건 인덕션을 추천할 만큼 굉장히 보편화되고 또 장점이 많은 그런 가전으로 여겨지잖아요. 저도 막 주변에 그 열렬한 추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사야 한다면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인덕션을 구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인덕션을 사야 한다면 지금 사용하는 제품 말고 저는 디트리쉬 제품 화이트 색상의 3구짜리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또 산다면 AS나 편의성 때문에 뭐 삼성이나 LG, SK, 쿠쿠 뭐 이런 국내 브랜드를 구입을 하는 게 더 편하겠지만 그래도 제품 자체로만 따져보면 이 디트리쉬 제품을 고르고 싶었어요. 프랑스 제품이고 나름 또 인덕션계의 샤넬이라고 불릴 만큼 좀 고급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인덕션을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비스포크 화이트 색상으로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그 블랙 상판을 가지고 있는 인덕션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의외로 저는 화이트 상판이 저한테는 평소 관리하기가 더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끌어넘치거나 뭐가 묻거나 그래도 행주로 그냥 한번 슥슥 닦아주면 행주 자국 없이 반짝해지거든요. 그런데 냉장고나 다른 가전도 마찬가지로 글라스 소재의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으면 먼지 앉는 것도 잘 보이고 또 지문 같은 손자국이나 생활대 그런 흔적들도 화이트보다 더 표가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 화이트 상판이 평소에 관리하기가 더 편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났어요. 물론 화이트라서 누래지고 양념 튼 게 표가 더 나기는 해요. 그 냄비나 프라이팬으로 좀 센 불로 요리를 하고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이 또 누렇게 코일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블랙은 덜 보이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 이 누런 냄비 자국 어쩌나 또 밝은 색이니까 왠지 음식색도 배고 지저분해지는 거 아니야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국이 어차피 상판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블랙 인덕션이랑 똑같아가지고 요리한 뒤에 좀 누래졌다고 하더라도 매직 블럭이나 베이킹 소다로 좀 문질러주면 싹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서 다시 사더라도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폭을 줄여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고민을 했던 게 화이트건 뭐건 이거를 떠나서 제가 이 인덕션을 사용하면서 스크래치가 정말 많이 났어요. 정말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곳저곳에다가 또 경험담이나 의견을 먼저 들어봤는데 같은 제품을 써도 저처럼 스크래치가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봤더니 화이트건 블랙 상판이건 사용하는 냄비나 이 프라이팬의 바닥 모양이 좀 울퉁불퉁한 모양이 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못 쓰면 스크래치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이거 유리가 약한 건가 이러면서 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외국 제품이건 국내 제품이건 이 인덕션의 상판 유리는요 특수 유리를 제조하는 몇몇 회사 제품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삼성 비스포크나 LG 디오스, 뭐 SK 메지 뭐 그리고 외국 제품은 디트리쉬, 지멘스 모두 쇼트 세란이라는 같은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간혹 LG나 뭐 틸만, 지멘스 여기서 나오는 일부 인덕션 제품은 같은 회사의 좀 강도가 높은 더 좋은 유리를 사용하는 인덕션도 나오는 것 같아요. 스크래치에 민감하다면 이 유리를 적용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인덕션 상판을 사용을 하더라도 냄비를 좀 조심해서 쓰고 실리콘 받침이나 키친타올 이런 거를 깔고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스크래치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상이지만 3구짜리로 한 거는 어차피 4구짜리는 이 조그만 냄비가 아니면 냄비 4개를 다 동시에 올려서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덕션 특성상 이쪽에서 최대 화력을 쓰면 또 저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화력을 약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3구짜리로도 충분하다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3구짜리로 한번 상상을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외국 제품들이 우리나라 브랜드보다 화력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물론 모든 제품을 비교해본 것은 아니지만 삼성 비스포크, LG 디오스, 뭐 SK 메지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다른 디트리쉬, 지멘스, 아에게 이런 독일, 프랑스 제품들이 화력이 조금
조금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더 티나게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제품은 AS 하기도 편하고 전기공사 따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객관적인 스펙상의 수치로 보면은 외국 제품이 화력도 좋고 가격도 더 좋아서 저는 만약에 다시 산다면 인덕션계의 나름 샤넬이라는 이 디트리시 제품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또 다른 건 몰라도 인덕션만큼은 해외 제품을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디트리시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인덕션 2구에 하이라이트 1구 이렇게 같이 있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덕션 2구에 가스레인지 1구 이렇게 같이 있는 제품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집에 인덕션에 쓸 수 없는 전도가 안 되는 냄비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하이라이트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덕션이 훨씬 열 전도도 빨리 되고 상판이 열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좀 비교적 더 안전하기도 하고 또 하이라이트는 사용하고 나면 그 상판이 이렇게 하얗게 얼룩져가지고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관리하기가 기존에 뚝배기처럼 점도가 안 되는 냄비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은 하이라이트가 섞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주제가 신혼이라면 을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냥 애초에 하이라이트가 없는 인덕션을 구매를 하고 인덕션에 쓸 수 있는 냄비로 맞춰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휴대용 가스버너를 딱 구비를 해놓고 뭐 오징어를 굽거나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실 가전은 좋은 기능이 막 계속 반영이 돼가지고 신제품이 빠르게 또 출시가 되니까 내가 사려는 그 시점에 최신 제품들이 어떤 거를 강조를 하면서 광고를 하는가 이런 걸 또 살펴보면서 구매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열심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꽁주피였습니다.